다시 한번 대기실에 나타난 최원묘 태희입니다. 네, 2018년 아주 열일하신 분들을 모셔볼까 하는데요. 올해만 세 번째 컴백 갓세븐입니다. 안녕하세요. 갓세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팬들에게 인사 한 마디씩 부탁드려요. 네. Hello, it's me. 네, 여러분 우리 미라클로 컴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기적입니다. 네, 오늘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이번 리패키지 앨범의 타이틀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미라클이라는 곡이고요. 굉장히 춥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팬 여러분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마음을 담은 따뜻한 곡입니다. 네, 갓세븐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돋보이는 곡 미라클 한 소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가 오늘 온날 이제는 겨울이 춥지만은 않아. 나카오. 아우, 네, 좋습니다. 이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갓세븐에게 이번에 일어났던 일 중에 가장 기적 같았던 일 뭔가요? 기적! 우리 아가새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시나요? 아, 유겸 씨가 말했던 것처럼 팬분들과 함께하는 기적이 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갓세븐 분들 미라클로 올해 활동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바라시는 기적이 꼭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크 씨, 이제 다음 무대도 소개해주세요. 네, 뮤직뱅에서 아쉬운 마지막 무대 준비하고 있는 101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네, 마지막인 만큼 다들 뜨겁게 응원해주세요. So hot! Goodbye! 101!